GPT를 이용한 간단한 경제 보고서 감성 분석을 맡게 된 소프트웨어학과 1차권 조윤욱이라고 합니다. 목표는 GPT를 이용해서 문장 및 보고서 감정 분석입니다. 사전 준비로는 오픈 API 리퍼런스를 통해서 오픈 API 어떻게 사용하는지, 키를 어떻게 얻는지를 알아야 하고, 구글 콜앱에 들어가서 구글 콜앱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목차는 감성 분석이란 NLTK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감성 분석, 챗 GPT를 이용한 문장 감성 분석, 문장 감성 분석과 문단 감성 분석, 콜앱 환경에서의 오픈 AI API를 통한 경제 보고서 감성 분석입니다. 감성 분석입니다. 감성 분석이란 자연어 처리의 하위 분야로 텍스트에 들어있는 의견, 감성 등의 주관적인 정보를 컴퓨터를 통해 분석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텍스트에서 긍정적인 감성, 부정적인 감성, 중립적인 감성을 판별하고 분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성 분석은 소셜 미디어 분석, 온라인 리뷰 분석, 고객 피드백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며 브랜드 관리, 제품 추천, 고객 경험 관리 등의 중요한 역할이 됩니다. NLTK를 통한 감성 분석입니다. NLTK는 파이썬에서 지원하는 자연어 처리 라이브러리로 문장의 감성 분석을 위해 자주 사용됩니다. 밑에 보이는 이미지는 NLTK 라이브러리를 통한 간단한 보고서 분석을 했을 때 나오는 이미지입니다. 네, 밑에 글을 보시면 최근 몇달 동안 일자리를 얻었으며 실업률은 낮게 유지되었습니다라는 뜻은 경제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뜻인데 실업률은 낮게 유지되었습니다라는 글 때문에 감정 분석 결과 부정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NLTK를 이용하면 각 문장들의 점수가 나와가지고 그 점수를 합계를 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챗GPT를 이용한 감성 분석입니다. GPT는 어텐션 기반의 트랜스포머로서 긴 글에 더 적합하게 감성 분석을 할수 있습니다. 아까 나온 잡힌 셉인 로브스 인 리센 먼스라는 글이 당연히 이제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GPT에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장 감성 분석과 문단 감성 분석의 차이입니다. 보고서 감성 분석은 여러 문단의 글의 감성을 분석하기에 단순히 문장들의 긍정과 부정의 합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GPT는 보고서의 내용을 정리하고 주요한 내용 중 어떤 부분이 긍정적이었는지 부정적인지를 판별해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스 코드인데 이 화면 말고 직접 화면을 띄워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콜앱에 들어가서 드라이브 마운트와 PDF를 읽게 해줄 수 있는 PDF 툴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아까 나왔던 NLTK를 이용한 기본적인 프로그램. 그러면 글에 대해서 문장 간 긍정적, 부정적, 중립적으로 점수를 보여주게 됩니다. 다음은 GPT를 이용한 방법. 이용하기선 오픈 AI 라이브러리와 UIMU PDF를 설치하여 API 키를
보이면 안 되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되면 점수는 아니지만 긍정인지 부정인지 중립인지를 판별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뿐만 아니라 GPT-4 API를 이용할 수 있었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이 글을 GPT-4에 분석을 해주면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나오게 되고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해석해 줄수 있게 됩니다. GPT-4 API는 아직 저희가 사용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죠. 아까 보였던 결과들이고요. 이렇게 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